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공채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국내 최초의 설탕을 만든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제1제당을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집단, 오늘은 CJ그룹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CJ그룹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식품과 서비스, 생명과학,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재벌 기업이고요. 195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해 있고요. 또 글로벌 바이올 매출 1조 원을 돌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CJ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가 제시되고 있네요. 첫 번째, 정직하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인재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세 번째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자기소개서에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CJ그룹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정보도 알아봅니다. 2015 상반기 CJ그룹 신입사원 모집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도 알아볼 텐데요. 입사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근무하시게 되겠고요. 다음은 근무 지역도 알아보죠. 서울 수도권과 충청, 영남, 호남, 강원 등 다양한 근무 지역 나와 있는데요. 모집 계열사별로 그리고 분야별로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근무 지역은 홈페이지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집 계열사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CJ 제1제당과 제1제당 R&D 분야, 그리고 CJ 헬스케어와 푸드빌, 프레시웨이와 E&M, 그리고 PD 분야에서 채용 진행되고 있고요. CJ CGV와 대한통운, 오쇼핑, 올리브 네트웍스, 그리고 CJ 건설 등 총 10개 계열사 12개 분야에서 채용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어떤 분야에 그리고 어떤 회사에 지원하고 싶은지 잘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과 우대상 체크해 보죠.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지원받고 있는데요. 올해 8월 이전에 졸업 가능하신 분 혹은 졸업한 분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겠고요. 또 어학 기준에 부합하는 성적을 보유하셔야 되겠는데요. OPIC과 토익 스피킹에 한해서만 이 두 가지 영어 성적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해외대 출신자 중에서 어학 성적 미보유자는 1차 면접일에 어학 성적 제출 혹은 별도의 어학 인터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해외대 출신자 중에서 영어 점수 갖고 계지 않으시다면 인터뷰를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학 기준 체크해봅니다. OPIC은 IL 4급 이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110.5급 이상이라면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용 TAPS 성적 380점 이상 응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분야든 이 점수만 갖고 계시다면 지원 가능하시겠고요. 또 어학 성적 유효기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일, 그러니까 3월 24일 기준으로 최근 2년으로 유효하다라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대사항 넘어가보죠. 전략 국가 언어 능통점에 해당 지역 대학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전략원은 계열사별로 공고 우대사항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또 국가보훈 대상자나 국가등록 장애인은 관련법에 따라서 역시나 우대 가능합니다. 네, 기타 알아주실 사항도 체크해보죠. 모집기간 내 한 개의 공고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입과 인턴, 장교, 중복 지원 불가하니까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지원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신입 및 장교 전형은 2015년 7월 입사 가능자에 한해서만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관련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요. 추후 별도로 요청이 될 예정이고요.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채용 취소도 가능하니까요. 이 점은 꼭 유념하시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접수 방법 알아봅니다. 온라인 입사 지원 받고 있는데요. CJ그룹의 채용 사이트죠. 리크루트다 CJ.net을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체크해보면 3월 13일 금요일부터 공고 시작이 됐고요. 마감 일자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4월 24일 내일이죠. 화요일 오전 10시까지니까요. 지원 원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서둘러 지원해보시는 게 좀 더 안전하시겠죠. 채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 하단으로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 apply.cj@cj.net으로 문의사항 보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메일 주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CJ그룹의 신입 채용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공채가 내일 오전 10시까지 마감되니까요. 이 점 잘 유념하셔서 지원 서둘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공채 전해드렸습니다.